자수하러 왔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했어요. 수금한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돌아가다니 어디로요? 집이 있긴 하죠. 나는 사회로 돌아오고 싶어요. 지금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아는데 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날 알아보지 않아요. 이 외로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오늘은 연극 나는 살인자입니다의 에피소드 중 아는 사람의 한 장면을 연기해봤는데요. 제가 연기한 청년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집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점점 이 청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아무래도 청년이 겪는 심경의 변화에 조금 중점을 두고 연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나는 살인자입니다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고민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저와 대사를 맞춰주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연기한 영상을 이 태그들과 함께 SNS에 올려주세요. 함께 연기해주신 분들 중 두 분을 추첨해서 저희 공연에 초대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날 극장에서 만나요.